아, 제가 그이요요 그림 제 인생을 바꾼 그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립으로 가는데 여중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고등학교가 공립에서는 무슨 벼슬인 것 같아. 그래서 여중으로 이제 좌천 같은 그런 기분으로 보내졌는데, 중학교가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중학교 애들 수업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는 좀 논리적으로 청각에 호소해서 애들의 그 뇌에 울림이 있으면은 애들이 들어주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은 뭐 제가 뭐방 정말 헤매게 된 거죠. 근데 그 어느 교실에 한 아이가 정말 고요한 성처럼 수업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연히 그 아이 연습장이 펼쳐진 걸 보고서 내가 봐도 되냐고 봤더니 연습장에 만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제가 아그 교사는 무엇이냐, 아이의 삶과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아이의 삶과 아이를 연결시켜 주는 그 고리에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제가 그 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마무리야.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만화로 표현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날로 이 15개를 그려왔어요. 어떠신가요? 요거. 그 제가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화이트로 지웠어요. 이게 94년 겁니다.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을 긋고 그반 애들 숫자만큼 복사를 해서 애를 격려해 주려고 그냥 나눠줘 봤어요. 근데 중딩이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이거 풀으려고 집중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애들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바로 시각학습자였던 거죠. 시각학습.